자, 오늘은 조금 더 무게 있는 덤벨을 준비해 봤는데요. 바로 이제 기립근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상체를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이 동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인사할 적에 안녕하세요 하듯이 이렇게 허리를 숙이면서 인사를 하잖아요. 이렇게 반복되는 동작을 통해서도 운동이 가능합니다. 익숙한 동작 중에 하나인데 이 동작을 자칫 잘못했을 때 허리 통증을 유발시킬 수도 있으니까 이 동작 하실 적에 척추 라인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동작 시작해 볼게요. 발은 가볍게, 이제 폭은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편안한 위치에 폭으로 해가지고 발을 편안하게 놓으시고요. 덤벨을 어깨 위에다가 멜게요. 자, 이 상태로 덤벨을 끝을 잡아주신 상태에서 무게가 살짝 뒤로 넘어가게끔 이제 유지만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무릎은 완전 뻗정다리가 아니라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골반을 접어서 상체를 살짝 숙였다가 다시 피는 동작인데요. 맨몸으로 해도 되지만은 무게가 살짝 상체에 어깨 위에 이렇게 주어졌을 적에는 이제 무게로 인해서 근육에 힘을 조금 더 더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동작을 하실 적에 유의하실 점은 무릎이 완전 뻗정다리에서 이렇게 엉덩이가 뒤로 나가는 게 아니라 무릎 살짝 툭 하신 상태에서 골반을 접어서 허리를 최대한 말리지 않게끔 수그렸다가 다시 이 펴주는 동작을 반복을 하시면 되시는데요. 이 동작을 하실 적에 허리가 많이 약하시다, 근력이 많이 약하시다 하시는 분은 과도하게 이렇게 숙이지 마시고요. 적정선으로 내 몸에 맞는 각도대로 천천히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동작 10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골반 접었다가 후 숨 쉬면서 피시고 숨 들이마시면서 살짝 접으셨다가 숨 내뱉으시면서 차려. 자, 숨 들이마시면서 살짝 수그리셨다가 숨 내뱉으시면서 차렷 하시는데 이 동작 하실 적에 복부의 힘을 완전히 빼지 마시고요. 긴장 상태를 유지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측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무릎 살짝 텐션 살짝 풀으시고요. 골반을 힌지 주듯이 이렇게 힙힌지 주듯이 접었다가 후 내뱉으면서 차려. 배에 힘 완전히 풀지 마시고요. 약간의 긴장감은 계속 유지시켜 주시는 게 좋습니다. 들이마시셨다가 들이마시셨다가 이 동작을 하실 적에 허리가 많이 약하신 분들은 이 정도 각도만 해도 통증을 유발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허리가 이렇게 말리지 않고 쭉 필 수 있게끔 직선으로 해가지고 피시고 내리셨다가 피시고 이 동작이 잘 되시는 분들은요. 자, 접으셨다가 허리만 더 숙이시고 피시면은 골반 라인부터 해가지고 척추의 기립근에 자극을 더 많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동작 처음 하시는 분들은 기립근이 이렇게 많이 자극이 될수록 힘이 빠지는 것 같아, 힘들어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허리 근력이 그만큼 많이 약화가 돼 있다라는 의미이니까 이 동작을 하실 적에 내 허리의 기립근이 어떤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횟수를 조금 조금씩 늘려나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굿모닝 동작을 하실 적에 등이 말리지 않게끔, 허리가 말리지 않게끔 하는 거에 유의해 주시고요. 무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세를 정확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내 자세를 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제 동작을 좀 익히셨으면 거울 앞으로 가셔가지고 보다 정확한 동작, 맨몸으로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무릎이 완전 뻗정다리에서 이렇게 엉덩이가 뒤로 나가는 게 아니라 무릎 살짝 툭 하신 상태에서 허리가 이렇게 말리지 않고 쭉 튈 수 있게끔 직선으로 해가지고 피시고 내리셨다가 피시고